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부천. 자 감독님. 네. 오늘은 자식이 없는 무자팔자 사주 특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주변에 생각보다도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일단 우자인 거는 결혼을 안 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점을 보다 보면은 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무자이냐면 결혼 못하는 사주, 그러니까 독신으로 살겠다는 사주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렇게 조상들을 다 살펴보면은요, 조상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 못하고 이렇게 사망하신 분들, 응?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자식이 없이 이렇게 사망하신 분들, 이런 사주팔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타고난 사주팔자라서 어쩔 수 없고, 주변에 보면은 정말 멋있게 생겼는데 결혼 절대 못하는 탤런트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일반인도 결혼 못하는 일반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첫 번째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의 어떤 그 내림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래 타고나기를 칠성철에서 딱 타고나기를 너는 무자로 이렇게 살아라, 결혼을 하지 말아라 하는 사주가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몇 번 가도 실패하게 하는 사주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은 특별히 이렇게 뭔가 뜻을 주는 자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자식들 보면은 대부분 사주팔자가 순탄하지가 않아요. 매우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성격이 원만하지 않아요. 성격이, 그러니까 나만의 특징, 특별한 어떤 성격이, 성향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냥 왜 결혼을 안 했을까, 결혼 안 했네, 왜 자식이 없을까,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조상들을 딱 보면은 이 조상 때에서 이렇게 독신을 살면서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을 안 낳고 하는 사주팔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저렇게 멀쩡한데 이렇게 결혼을 안 할까, 그쵸? 근데 사주에서 애를 자연적으로 못 낳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건강에 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주에서 하늘에서 심어준 거예요. 너는 결혼해도 자식을 낳지 말라. 그래서 자식이 생기지 않아 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렇게 시험관하기 뭐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끝끝내 애를 못 낳아서 남의 자식을 입양을 해서 자식을 갖는 그런 사주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주는 그래도 다행히 남의 자식으로도 키우는 사주예요.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키우는 사주잖아요. 조금 더 나은 사주지 한마디로. 그리고 남의 자식을 그렇게 쉽게 키울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만한 마음의 아량이 있어야지 남의 자식을 내가 내 자식처럼 이렇게 돌볼 수가 있고 크게 성장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평범하게 사는 사주가 좋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냥 특별히 너무 가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면서 자식 낳고 평범하게 사는 거,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사람이 살면서 성공해서 빌딩을 짓고 자식들을 판검사를 만들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게 무조건 좋은 사주팔자로 볼 수가 없고요. 그런 사람들은 또 사주를 보면은 그 조상 내대로 보면은 이렇게 관을 이렇게 이고 있는 사주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집안에 이렇게 관이 껴 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그 관을 끼고, 하다못해 경찰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라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정말 판검사가 되고 이런 사람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타고난 사주팔자에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 내림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관을 쓰는 이런 자식이 나오듯이 무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자 또한 조상에서 자식을 넣지 못하고 가신 부름 조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 자손 제대로가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낳지 못하고 무자로 살아가는 사주, 그거는 피해갈 수 없는 사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은 조금 안 됐다고 봐야 되나? 뭐 수녀가 된 사람도 있고 스님이 된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또 행복하게 하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혼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 보면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식을 낳는 사람들은 자식을 책임져야 되니까 들어간 돈이 많아서 부를 이루지 못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유롭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식도 안 낳고 책임질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재산도 생각보다 많이 못 모으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그게 한마디로 책임감이고 한마디로 이렇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나는 책임질 사람 없으니까 나는 혼자 편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냥 있는 대로 쓰고 아주 편하게. 어떻게 보면 그게 나쁜 사주팔자는 아닌데, 대부분 사는 게 좀 고단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살 바야 스님이 되고 수녀가 되고 이렇게 살면 좋은데, 그럴 바야 이제 그렇게 못하고 방황하고 힘들게 살고 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냐면 책임질 사람 없으니까 진짜 재산이 별로 없어요. 혼자 사는 특징이. 근데 물론 뭐 탤런트나 뭐 성공한 사람도 재산 많은 사람 많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탤런트들이 보면은 아니면 일반인들 보면은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 보면은 자손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만약에 나중에 또 재혼을 하거나 초혼을 했거나 그러면은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을 키운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자식을 키워본 사람만이 자손을 예쁘고 사랑할 수가 있는데, 자식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또 그 자손을 갖다 키우려면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차라리 내가 부부가 이상이 없는데 자식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열심히 정성으로 살아, 그러면 남의 불쌍한 아이를 데려다가 내가 유복하게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각이죠. 근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많이 속 썩이는 사람들 보면은 자식이 무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을 젊었을 때 애를 두세 명이 낳았다. 근데 이 자식을 책임 못 지고 내가 또 돌싱으로 튀어나갔어. 그러면 평생 자식이 없이 사는 건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자식을 낳았지만 나의 삶은 자식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은 되게 후회를 많이 하고 되게 힘들게 고독하고 이렇게 힘들게 이제 고독사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애초에 자식을 안 낳은 사람은 차라리 그런 행복이나 그런 고통을 못 느끼니까 차라리 그냥 나 즐기는 대로 행복한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있는데 평생 못 보고 도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 되게 많아요. 진짜 진짜 열악하게 살면서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고 끝끝내 자식 없이 그 여생을 보낸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마다 다 이게 사람마다 다 이렇게 틀리겠지만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평생 자식이 없어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식을 안 낳지만 남의 자식이라도 키워라.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말 그대로 아예 입양을 해서 내 자식으로 아주 이렇게 삶으면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근데 남의 자식을 내 자식을 하고 살려면은 진짜 자식을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깊은 마음이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행복을 못 느끼고 결국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쩔 때는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자식 없이 남편도 없이 그냥 혼자 살아보는 그게 소원이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혼자 고독하게 살아봐요. 그런 마음 절대 안 됩니다. 그래도 내 욕심은 힘들더라도 내가 남편과 자식을 다 가진 사람이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힘든 상황에서도 그 자식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부를 이루고 행복하게 살잖아요. 근데 아예 진짜 자식을 키우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또 돌싱이 된 사람은 정말 패가망신이 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래도 또 이 가운데 자식의 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자식을 못 낳았지만 남의 자식을 유복하게 이렇게 키운 사람들은 정말 내 자식들을 이렇게 키워내는 거야. 훌륭한 사람들. 그리고 혼자 아예 처음부터 자식을 안 낳고 나만 좋아라 하면서 마음대로 살면서 재산도 별로 일구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근데 가장 불행은 내 자식을 그냥 보지 못하고 평생 무자처럼 사는 사람, 제일 불쌍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불쌍한 사람은 그냥 내 자식이 아닌데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키우려니 너무 그게 힘들어가지고 그게 또 불행을 또 싹트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사주대로 가는 겁니다. 왜냐면 마음대로 그렇게 자식을 남은 열도 나는데 어떻게 뭐 하나도 못 낳아. 사주팔자예요. 조상님들의 그런 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또 그 업보로다가 자식을 낳지 못하게 혼자 살게 하거나 이렇게 결혼해서도 자식을 주지 않거나 이런 게 대대손손 내려오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 사주가 간이 껴있는 사주야. 그러면 조상에서 이렇게 간을 끼고 있는 사람이 많아. 이 자손도 쉽게
간을 끼고 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사주팔자는 못 생긴다고 하지만 운명은 노력하면 바뀐다고. 그래도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에 따라서 내가 자식이 없어도 내가 일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를 분방한다 그러면은 평생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이 주는 그 힘은 대단한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어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내 사주팔자로 그냥 이렇게 사는 거다 보다는 내가 노력해서 또 내 운명을 바꾸는 것도 괜찮다. 내가 낳지는 않지만 두세 명씩 키우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특별한 사주팔자는 없어요. 조상님들이 그런 그 흐름이 조상들이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그 대대손손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확실하게 더 많다. 그렇게 건강이 나빠가지고 또 자손을 못 낳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불행이지만 그 사주 또한 조상이 몸이 아파서 자손을 못 낳고 간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내리는 대로 산다. 그렇죠? 네, 감독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